하요요! 하요요, 유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이 게임에서 총들을 주워오지 않는지 알아볼까 해요. 일단 이 게임을 하면 방금판처럼 이렇게 총을 주워서 나오질 않아요. 왜안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무기. 부무기는 웬만하면 제일 비싼 총을 보통 줍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총을 줍게 되면 이 총을 통째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필요한 파츠만 들고 오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제가 정상적인 게임을 했으면 파츠를 아마 이것도 안 들고 왔을 수도 있고,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는 손잡이도 싸고, 이거는 아예 안 들고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총체 들고 오고, 그리고 이거는 손잡이만 떼서 가져오고, 그리고 이것도 뭐 조준경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조준경 정도 들고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458은 들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머지 칸은 최대한 뭐 비싼 거 위주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위주로 가져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파밍을 하냐? 일단 이거를 제가 또쓸거 아니면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상점에 그냥 판다. 그러면 19,000원, 22,000원, 사실상 2만 원이에요. 그죠? 악셀을 하나 들고 와봤자 2만 원인데 칸은 몇칸 먹죠? 6칸을 먹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오는 게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6만 원, 6만 원, 총 12만 원은 벌어야 될 공간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것도 5만 원. 그러면 총 17만 원어치를 벌어 왔어야 된 건데 요 자리에. 근데 고작 딱두 칸만 들고 오면 됐잖아요. 파츠만 딱딱딱 떼서 왔으면 뭐 이런 손잡이 같은 것도 때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고작 두 칸만 들고 오면 되는데 지금 쓸데없이 너무 많이 들고 왔잖아요. 그쵸? 17만 원을 손해를 보고 두 칸이면 그러면 정확하게 15만 원, 15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그 대신에 이걸 팔면 5만 원, 사실상 한 10만 원 손해 보았죠. 9만 5천 원. 9만 5천 원을 손해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왜 총을 챙기냐? 기본 총 가격이 상점에 팔았을 때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4만 8천 원, 얘도 5만 3천 원. 기본 총 가격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파츠 분해해서 팔면 더 돈이 많이 될 테고. 그리고 파츠를 이렇게 끼워서 놓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한 칸을 아꼈잖아요, 얘 덕분에. 그리고 총알도 가져왔고. 그래서 얘는 4만 8천 원에 그러면 대충 한 5칸? 항상비를 하고 있죠. 그럼 세 칸이 손해야. 세 칸이 손해인데 한 칸은 얘가 차지하고 있어. 그럼 두 칸만 손해 본 거예요 얘는. 그쵸? 그리고 얘는 5만 원 돈이었죠. 5만 6천 원, 거의 6만 원 돈이거든요. 6만 원이면 여섯 칸에 거기서 두 칸, 조준경 두 칸에 그다음 후레쉬 세 칸. 그러니까 손해를 안 봤어요 얘는. 사실상 손잡이도 있고 탄창도 가져왔고 탄창에 총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상 손해를 안 보고 가져온 총. 얘는 한세칸 손해를 봤지만 뭐 나쁘지 않은 총? 아니면 여차하면 이렇게 들고 왔으면 됐죠. 얘는 버리고 부사세가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됐으면. 얘가 어차피 인레이드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고 온 이유는 제가 이총세 개는 이거는 팔더라도 이거 두 개는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들고 왔어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돈 주고 사려고 하면 5만 원, 6만 원, 9만 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쓸 거면 그냥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총은 웬만하면 안 드는 게 좋다. 딱 비싼 파츠만 떼는 게 좋다. 이런 거. 이것도 15,000짜리 파츠잖아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파츠 모아놓기도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거다. 총은 비싼 파츠만 들고 오고, 총 기본 몸값이 비싼 거는 공간이 남으면 들고 오되 공간이 없으면 파츠만 떼서 온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총은 칸상비가 안 된다. 파츠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거 아니면. 이게 결론입니다. 아셨죠? 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봐요. 하요와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